부처님 오신 날인지도 모르고 강월도를 왔는데요. 지금 차들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러나 했더니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. 아주 이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꽉꽉 찼습니다. 가볼까요? 오늘은 각 차찰마다 차들이 많겠지요?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흐려 있습니다. 만조가 돼가지고 절로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그냥 여기 세워진 차들은 아까 물 빠졌을 때 절로 들어갔나 봐요. 지금은 이제 물이 만조가 돼서 나오지도 못하고 오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마찬가지고. 아, 섬 전체가 가노랑입니다. 섬이다. 우와. 대단 높아요.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어? 물 빠졌다. 물 빠졌어. 봐봐, 물 빠졌잖아. 갈라졌잖아. 모세기죠. 여기, 여기. 아, 지금 물이 나가나봐요. 못 건널 줄 알았는데. 야, 가보겠습니다. 여기 물이,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차면 저거 부표, 저거 배, 저거로 부표로 그거를 건너가. 응, 물 위로. 응. 무슨 이기적이네, 그치? 굉장히 아름답고요. 한번 가봅시다. 오늘 사찰에 못 가는 줄 알았네. 찰랑찰랑. 여기 물이 이렇게 차면은 저기 위에 있는 부표, 저 노란 거 있죠? 빠른 거랑 그거로 여기를 왔다 갔다 갑니다. 섬 전체가 가노란입니다. 아이고, 어, 강아지 봐. 야! 야! 니 어디서 왔니? 야! 아유, 강아지야. 강아지가, 흑강아지. 신나.